거눌렀습니다. 아, 예. 어제 오공 때문에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게임 방송 안 좋아하시는 분들 안 보셨겠지만, 예, 쉽지 않더라고요. 소울류를 내가 아주 쉽게 봤어. 그 2막을 깨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한 4시간, 5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9시간을 넘게 했죠. 아니죠. 거의 정확하게 11시간 넘게 11시간을 했죠. 그래서, 아, 진짜 내가 재능이 없구나. 예. 재능이 없다는 걸좀 느꼈고. 네. 자, 어제 방송하고 나서도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이렇게까지 내가 게임 못하는구나. 깰때뭐 도파민이 폭발하긴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 나는 근데 내가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할수 있는 변명 중에 하나는, 나는 1막을 했을 때 내가 재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우매봉이라고 요즘 말로 우매함의 봉우리. 예, 예. 낳고 계시죠. 아, 어제 그 2막 그 보스한테 너무 닦이는 바람에, 아, 뇌출혈이 오는 줄 알았어. 머리가 아프더라고. 소리를 지를 때 제가 또 노래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소리 질때빽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힘으로 빽 소리를 지르니까 성대가 다쳤어요, 어제. 예.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더라, 목이. 예. 목도 아프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제. 예. 얼굴 안 좋아 보인다고? 얼굴 왜안 좋아 보여요? 그 어느 때보다 얼굴이 좋은데, 지금? 네. 아무튼, 오공은 제가 3막 일단은 하긴 할 건데, 예. 뭐 오늘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이 귀모지? 아이고. 평일 시청료 받으러 왔습니다, 춘떡. 우리 족바이든 100개 너무 고맙고. 아, 그래. 어제 막 너무 욕도 많이 하고, 게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욕을 많이 했구나. 입에 담을 수 없는, 차마 담을 수 없는, 정말. 보통의 인터넷 방송하는 방송인들이 내뱉는 욕설의 횟수를 아득히 뛰어넘는 횟수의 욕을 어제 그렇게나 많이 했다. 조금만 짜증이 나면은, 좀 맵네? 그래. 해보자, 뭐. 이러면서 약간 도전정신 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막 나가지고, 그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링크 드렸거든요. 딱 거기만 보여주시면 돼요. 뭔데, 이거야? 어느 정도의 수위의 욕인지. 어느 정도의 수위 여긴지? 네,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뭔지 궁금하구만. 이게. 내가 정복 좀 얻고 올게! 발로마! 그전좀더 정확하게. 조금 더 전으로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조금 전으로 아, 씨발년 정품 좀 먹고 온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정품 좀 먹고 온게! 씨발로마! 또뭐 어디서 봐야 돼? 욕을? 그 이게 끝 많이 아니야? 하시죠. 어? 욕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디다가 마우스를 놔야 돼? 없잖아. 아, 댓글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댓글로. 7시 10분. 뭐야,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또 어디를 봐야 되니? 극대노. 야, 야, 야. 아, 씨발, 그만하라!
겁니다. 야, 진짜 어쩜 저렇게 욕을 할까 사람이. 진짜 참 그 평소에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사람인데 말이죠 제가. 예, 또 또 뭐 어디 있나요? 또 나머지 추가 안 된 부분 이제 추가할 텐데. 에. 피했잖아요. 아, 일 맡겼을 때 진짜 재밌었는데. 아, 딱 그 정도로만 만들지 뭔 씨발 이런 미친 괴물 새끼를 만들었고 씨발 달려막아 씨발 새끼야. 아, 족같은 새끼, 씨발새끼. 야, 이건 게임 영상 최초로 노딱 먹겠다, 야. 찍어가지고 AI도 못 잡아내나 봐요. 아, 씨발 피했잖아! 씨발 놈아! 어제 진짜 패드 부술 뻔했어. 패드 부술 뻔했어. 패드가 부서지는 게 괜찮은데 패드에 잔해물이 또 집 안에 있는 뭐 집기에 이렇게 좀 저 파손을 그러니까 뭐 그럴까봐 흠집 같은 게 낼까봐 괜히 그냥 패드 던졌다가 뭐 예 또 내가 또 패드 던져가지고 패드가 부서지면은 랄프가 또 이렇게 뒤에서 주섬주섬 죽고 있을 거 아니야. 그 모습이 보기가 싫어서. 극대노. 아, 씨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나 안경 벗어지는 부분이 어디니? 뭐야 씨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와 진짜 어제 소리 지르고 욕을 너무 많이 했다. 에. 아, 족같은 새끼. 와. 욕을 많이 했네요. 사자우 몸집 있네. 여기 사자우 몸집 있어. 누가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씨발년 정풍주 먹고 온다.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정풍주 먹고 올게! 씨발놈아! 씨발, 피자! 개새끼야! 구나 어제 게임하면서. 오케이. No problem. No problem.
나다요 마이. 드디어 미쳐버린 저기도 20분째. 와, 정말 미쳤었군요, 정말. 아, 씨발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안경 벗어 제끼는 거 어딨냐고. 아, 거의 다 잡은 거에서 그랬지? 네, 피 남았을 텐데 그거. 아, 그럼 피통을 보면 되겠다. 제가 금방 잘 타네. 여기다, 여기다. 어디, 어디? 218이니까, 잠깐만요. 저 안쪽 시간이 218이거든요. 7시간 18분 50초 추가해야 돼. 저때 목이 갔었던 거예요. 저때 머리가 아프더라고. 저때 좀 뇌 그 실핏줄 같은 게 좀 터지는 것 같은 느낌? 그 혈관 따발이 신경 따발이 막 이렇게 나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 네. 아, 소리 세상에 소리 지르다가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막 심장이 아프더라고. 진짜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 다 잡은 거였는데. 진짜. 아니 방송을 더 하려 그랬어요. 딱 그래도 이마 끝내고 여러분들이랑 좀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방송을 좀 더 해드리려 그랬는데, 와, 목도 아프고 그런 적이 처음이야 살면서.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분노를 해본 게, 이거 이해가요? 38년을 살았어. 38년을 살면서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화를 내면서 저렇게 소리 질러본 게 태어나서 처음 화를 낸 거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화를 저렇게까지 내본 게 진짜 처음이야. 내가 태어나서 지금껏 살면서 저렇게 악쓰면서 화내본 게 저게 처음이었다는 거지. 건강이 안 좋아진 게 딱 느껴지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아예 짜증 내지, 짜증도 내고 화도 내고 하는데 그 정도의 분노가 아니었다니까. 야 하면서 뭔가 팍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진짜로 이 오버하는 게 호들갑이 아니라 내가 어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저 죽었을 수도 있어요. 예, 야 하면서 팍 끊어지는 듯한 느낌 들더라고. 어지럽더라고. 그 자고 일어났는데 막 다크서클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어. 그래서 이거 나 진짜 문제가 있구나. 위험한 게임이야. 모공 이제 그 산막부터 또 이제 계속 하기로 했는데, 일단 기왕 시작한 거니까
엔딩 할 때까지 엔딩 갈 때까지는 네, 좀 날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기에도 저 2막만 제가 11시간 정도를 했으니까 3막을 다 깨려면 또 3막에 또 보스들이 또 한 뭐 열댓 명 정도 또 포진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보스까지 다 잡는 것까지 다 생각하면은 제가 봤을 땐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절대 못합니다. 지금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잠긴 것도 아니고 이거는 목이 딱 가기 직전? 어. 아, 저 자꾸 뒤에 재치기를 저렇게 하지? 어? 네. 먼지가 좀 한 번만 해. 랄프 민심 올리는 방법. 예. 네. 랄프 민심 올리는 방법. 형 수명 늘리는 방법 아니에요. 욕 먹어서 수명 늘리려고. 어제 수명 줄었으니까. 랄프 민심 살리려면 랄프를 갈고야 됩니다. 예. 아니, 나 조회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게임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제가 뭐 어떤 걸 하더라도, 아, 게임하네. 코트는 컴퓨터 앞에, 코트는 정말 모름지기 코트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어? 나지막한 어떤 그 일정한 톤을 가지고 조리 있게 얘기하면서, 어? 그 조리 있는 그 어휘로, 예? 조근조근히 얘기하면서, 어, 이슈를 읊거나 아니면은 이제 소통도 하고 아니면 자기 생각 이렇게 막 말하고 노가리 까고, 아, 모름지기 코트는 그게 재밌는데 게임하고 있으니까, 아, 저 진짜, 어, 보기 싫은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그래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다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면은 50 뭐 3막 현황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지라도 좀 올리고 제가 날 잡아서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안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아, 목도 많이 아프고, 예. 다음에 해드릴게요. 글쎄, 뭐, 3막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예. 서현민, 퇴소. 퇴소가 아니라 출소죠. 멍청한 새끼야. 오늘 또 방송 시작해갖고 또 내가 참 저 좀 이렇게 젠틀하게 좀 방송하려고 그랬는데 예, 저렇게 좀 멍청한 자식들이 채팅을 치면 또 욕이 나옵니다. 예. 아, 굉장히 좀 저 방송을 예? 애티튜드 있게 엣지 있게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또 저런 무식하고 무지몽매한 인간들을 보면 예, 화가 나요. 그래요. 어제 욕설은 부처님보다 더 심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욕을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일정, 그러니까 뭔가 어제 아 어제 흐름이 제가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다 보니까 모든 부분에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4시간 내지 5시간 정도면 2막 끝내고 깔끔하게 끝내놓고 어, 방송 켜가지고 캠 방송 다 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예, 편안한 숙면에 취하는 게 제 어제 생각했던 거였는데 하, 방송이 어제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뭐 3막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예, 되도록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3막을 켜낭을 하는 날은 제가 또 따로 공지를 써드리고 그날은 게임 방송만 하는 걸로 해서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시간 잡아질 것 같은데요. 호랑이한테 제가 뭐라고 욕박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충격적인 욕설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어제 호랑이한테 뭐라고 했지? 아 맞다, 가죽을, 아, 맞다, 내가 네 놈의 배떼지를 갈라서 내장을 다 개워내고 어 그 껍데기, 가죽 껍데기를 벗겨갖고 네 놈의 가죽으로 어 내가 모피 코트를 해 입을 거야 하면서 아 어제 좀 예 굉장히 좀 신체 훼손 욕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캠 방송 오늘 해드릴, 오늘 완전 그냥 딱 캠 방송만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여기 서현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다들 서현민 얘기를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서현민 수트. 아 제가 저희 어머니가 서현민을 걱정하더라고요. 예 이게 말이야 됩니까? 예 우리 엄마가 서현민을 걱정하더라고. 아니 저 서현민한테 한 이제 받을 돈이 14억에서 한 12억 정도 남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 서현민이 서현민의 그 회사에 가가지고 얼굴 보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로 했어요. 왜 이번 달 말까지 돈 원금 다 돌려준다고 해놓고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이미 나는 다 알고 있었죠. 제 이름으로 들어간 투자금이 없었다는 사실을. 네, 뭐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현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사기설을 조금 풀어드렸을 때, 그러니까 서현민이 정확하게 어떤 짓을 했느냐, 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대외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서현민에 대한 그 이제 일은 사실 큰 사건은 이제 뭐 코인이 되겠죠, 티오코인이 되겠지만 전 티오코인 훨씬 전에 투자를 했었던 입장입니다. 예. 티오코인이 나오기 전에, 코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이미 서현민은 어, 키오스크계의 아주 그 굉장히 큰 아주 그 거물 같은 예, 그런 입지에 있는 어, 대단한 사업가로 저는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제 방송에 뭐 여러 도움도 줬었을 때 뭐 롯데월드, 롯데 제2 롯데타워, 거기 이제 뭐 예, 시그니엘 101층이었나 100층이었나 진짜 고위급 뭐 인사들 아니면은 일반인들에게는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뭐 그런 곳이었고, 하루 숙박한 데만 뭐 몇천만 원, 뭐 거기서 방송도 실제로 했었고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부산에 가면은 G90 풀옵션을 이제 렌트를 해줬죠. 공항에 G90 이제 뒷좌석에 타면서 이제 회장님 된 듯한 느낌도 쓱 받으면서, 그러고 이제 뭐 이제 본인이 사업 관련으로 해가지고 여러 어떤 뭐 방송이랑 접목시켜갖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한테 다 맡겼었고, 그래서 굉장히 좀 뭐 대우도 받고 또 뭔가 일도 줬었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굉장히 잘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통장에 이제 놀고 있는 돈을 이제 뭐 투자를 좀 할 곳이 있지 않냐, 어,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 좀 해달라, 나는 부동산 좀 하고 싶은데 없겠느냐 했더니 어, 뭐 얼마 후에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네 회사에다가 어, 한 10억 정도만 하면 그거를 가지고 한 그해 말에, 그러니까 2월 4월 그때 이제 투자 두 번 들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월 4월 때 가지고 투자금이 한 14억 정도가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어, 그해 말 2021년 말에 12월 말에 저한테 한 21억, 못해도 16억, 한 21억 정도 예상하고 있다. 그냥 넣어놓고 뭐 이거 그러면은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원금 무조건 보장이 되고 못해도 16억에서 한 21억 정도 어, 그 정도 돈을 불려주겠다, 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 글로벌 오더에 투자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의 그 지분을 줄 테니까 투자를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돈이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투자인 거예요. 근데
코인 관련으로는 이제 5월 달 정도부터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저는 코인 관련으로는 투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정식적인 그냥 투자 절차를 밟아서 저는 서현민의 그 서현민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을 때 예, 그때 그 투자를 하게 된 거였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또 뭐 코인에 투자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도 사실 코인 관련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점. 네. 근데 뭐 그걸로 뭐라고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 그 제가 뭐 혐의가 그뿐만이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돈이 들어갔고 예, 이제 뭐 티오 코인 관련으로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제 한 4월 말부터 한 5월, 6월 요때쯤부터 해 가지고 이제 계속 스멀스멀 이야기가 나오고 돌기 시작했던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사실 이제 제 돈이 이제 웃긴 게, 저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럼 티오코인 관련해가지고 왜 뭐 광고라든지 뭐 이렇게 되게 본인의 방송에서 서현민이 이제 출연했을 때 왜 그런 식으로 이제 서현민을 자꾸 띄워주고 했느냐. 내 돈이 거기 있으니까, 예, 내 돈이 이제 그 서현민의 회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뭘 하더라도 그냥, 아, 예, 좋죠, 좋죠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게 됐다 보니까, 뭐 코인이 뭐 그게 뭐 스캠인지 뭔지 제가 뭐 그런 걸 분별해낼 만한 뭐가 있었겠습니까? 예,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돈도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뭔가 하수인이 되더라고요. 하수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번에 코인 관련으로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뭐 좀 방송에 좀 좋게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럼 당연히 좋게 얘기해 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제 투자금이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명분? 내 투자금이 명분이고 내 투자금이 좀 더 나아가면 약간 인질 잡힌 것처럼 내 투자금을 저당 잡힌 상태에서 계속 뭔가 서현민이 가는 행보에 대해서 일말의 의심도 없고 그냥 그렇게 자꾸 쫓아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뭐라 그러죠?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진 사람들 예.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일이 신봉자처럼 됐지. 그래서 이제 코인 뭐 관련으로 막 이제 그런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 나도 이거 그냥 원금만 회수 받는 게 맞겠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달라 그랬는데 아 다음 주까지는 좀 금액이 커서 좀 빡셀 수 있다. 이번 달 말까지 해주겠다. 2021년 6월이었죠. 2021년 6월 말까지 이렇게 딱 이제 원금을 전부 다 회수받는 조건으로 했는데 그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1억 보냅니다. 2억 보냅니다. 해가지고 이제 딱 14억에서 12억 되니까는 뭔가 이제 그때부터 낌새가 안 좋아가지고 저희 어머니랑 찾아갔죠. 걔네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뭐 얘기하고 뭐 언제까지 주겠다 해가지고 뭐 차용증 쓰겠다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딱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서현민 이제 얼굴을 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저 15년 징역 15년 선고 이거 저 구형도 아니라 선고 예 최종 판결이 15년이 나온 걸 보고 이제 엄마가 저한테 전화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현민이 걔 어떡하니 아 엄마 나 아직 받을 돈 2억 정도 남아있는데 내 걱정이 아니라 서현민이 걱정돼 야 그래도 걔가 나이가 33인가 그러지 않니 걔 15년 살고 나오면은 48에 나오는 거 아니야 뭐 그러겠지 뭐 항소를 할 거면 할 거고 아니면은 뭐 추징금 다 토해내고 해서 감형을 받더라도 10년 정도는 무조건 살 텐데 10년은 무조건 채워야 될 거야 얘기하니까는 아이고 걔가 뭐 어디 좀 뭐 정신이 안 좋니? 왜 그렇게 무리하게 일을 벌였대니? 걸릴 거 다 알고 그랬을 텐데도 모르겠어 나도 그거는 약간 전청조 같은 스타일이 아니었을까 엄마? 나는 전청조 일 터졌을 때 자꾸 서현민이 생각나더라고
그래도 다행이다. 너그 14억 중에 2억 제외하고 그 12억 받은 거, 너 그거 진짜 보통 사기 당하면은 사기를 딱칠 마음을 먹고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못 받아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뭐 그래서 뭐 어머니랑 이런 그 짧은 대화를 좀, 예, 나눴었고. 그리고 예, 어제 흠이 아버지한테 전화 갔어요. 예, 이거는 흠이 아버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상주 계좌로 저 부조금을 받았는데, 그 계좌를 이제 열어보셨나 봐요. 근데 제 방송 보고 흠이한테 부조금 내신 분들도 계시고, 되게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셨는지, 예, 저한테 연락이 이렇게 와가지고, 예, 들려달라고 하셔서, 예. 여보세요? 예, 저 장군을 예비예요. 아, 예, 아버지. 그때, 기억하시죠? 뚱뚱한 놈. 내가 왜 모르겠어요. 일부러 내가 제보한테 물어봐서 내가 전화했는데. 아, 예. 아버지, 뭐, 목소리가 좀안 좋으신 것 같아요. 이제 많이 그래도 풀렸어. 아, 어떻게. 더 오래 있다 가지 못해요. 죄송해요. 아니요, 그런데 너무 모르는 이름들이 너무 많아갖고, 내가 포착을 안 하려고. 참, 이름 부터 해도 될지는 모르겠어만은, 네네. 그놈이 아빠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 인사 한번 제가 꼭그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방송하는데.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 꼭 드리고 할게요. 그만큼 후미가, 아버지, 후미가 그만큼 잘 살았어요. 그리고 저 힘든 애들한테 항상 그 도움이 되는 애들이었어.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후미가 인터넷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깜짝 놀랐다니까. 나 이렇게 흥미님 팬 어떤 꼭 가시는 같은 놈이 아침에 제주도에서 왔다고 그래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그놈이 청부했대. 흠이가 그만큼 저 사람들한테 항상 잘하고 그랬어요, 아버지. 내 대신해서요. 이제 이미 갔으니까. 네. 그놈이 아빠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얼굴도 이제 우리는 세대가 다르니까 모르잖아. 직접 이렇게 보고 찾아뵙고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냐. 난 이렇게 못하잖아, 우리는. 아이고,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꼭 아버지랑 통화한 거 드리겠습니다. 대신 예. 좀 그렇게 부탁 좀 드릴게요. 에? 그래요, 나 아버지. 우리 아들 내 옆에서 한 30년 동안 있어줬지만 고맙다고 생각할게요. 아버지 힘 내시고요. 연락도 드릴게요. 이거 번호, 아버지 번호 맞죠? 예, 나도 이제 적어놨어. 재우 입고 예, 있다니까요. 저장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래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아유, 해야지요. 그래, 이렇게 아버지. 삽시다, 그냥. 예, 잘 챙기시고 또 연락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원래는 부조를 아예 안 받으시려고 했어.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랄프랑 이렇게, 공항에서,
재우가 그러는 거야. 아이, 형님, 그 흠이 아버지께서 그 장례식장에, 그 장례식장이 원래 이제 3일장이잖아. 첫날에 우리가 알고 그랬으면은 제가 바로 가가지고 좀 더 일찍 알릴 수 있었는데, 사망 소식을 알리고 나서 장례식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하려고 그냥 끝내려고 하신 거야. 그래서 뭐 흠이를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집에서 이제 게임만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뭐 많이 이렇게 누가 어 그 애도를 하러 이렇게 와줄 줄 모르셨던 거지.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만난 친구 뭐 재우밖에 없고 뭐 그나마 인천에서 이제 나랑 뭐 랄프랑 이렇게 알고 그랬으니까. 근데 2일째 알게 된 거야. 2일째. 그래서 급하게 간 거야. 원래는 전날에 갔었으면 좀 더 일찍 알리고 좀 더 그렇게 자리 좀 지키다가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였어. 그래가지고 비행기표도 겁나 급하게 알아보고 갔던 거야. 아무튼 그래서 그 왜 그러셨냐고 이제 여쭤봤죠. 왜냐면 내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고 조금은 주제넘은 걸 수도 있겠지만 화가 나더라고. 왜냐면 아들의 슬픈 죽음, 아들의 슬픈 죽음이지만 그래도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망 소식 있을 때는 다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여러 흠이도 흠이 주변 사람들이 있고 다 그럴 텐데 왜 부조금 이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너무 조촐하게 조용하게 끝내려고만 하셨던 거라고. 그래가지고 와, 나는 이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지. 그래도 뭔가 아버지로서의 슬픔도 있지만 흠이 주변 사람들도 슬픔이 있었을 텐데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직접 만나 뵈러 가면은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여쭤봤지. 아버지 근데 왜 안 알리신 거예요? 제가 전날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알리고 더 이렇게 빨리 오고 그랬을 텐데. 예. 말씀드렸더니 그러니까 자식 갖다가 내가 평소에 챙겨주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식 갖다가 이거 가지고 뭔가 장사하는 것 같다고, 흠이 이용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싫었다는 거야. 그래서 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예. 그러니까 나랑 재우랑 설득을 엄청 시켜가지고 부조 받는 계좌를 급하게 한 거야 사실 그때. 난 답답했지. 근데 또 뭐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뭐 다 일일이 그 당시 얘기할 수 없었던 노릇이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실 그 계좌가 트인 거고. 그래서 그 계좌 이렇게 알려주고 해가지고 내 방송 보면서 흠이 기억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흠이가 또 생전에 같이 게임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디스코드 뭐 게임에서 알게 된 친구들 다 이렇게 부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굉장히 저 뿌듯했지. 이 전화 통화 받고 놀라셨지. 약간 집에서 그냥 게임하고 그냥 좀 내성적인 내 아들내미가 이 정도였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야. 그래서 전화가 이렇게 오신 거지. 아무튼 뭐 이 얘기는 저 흠이 아버님께서 꼭 전달해 달라고 하셔서 이렇게 통화를 들려 드렸습니다. 아무튼 뭐 그런 그렇고 좋은 분이었지. 너무 좋은 분이시더라고. 아무튼 저 넘어가고. 예. 아우, 목이 타네. 아이고. 방토 좀 먹어야겠다.
감사합니다. 어? 아니 우리 푸딩님께서 만두개를 아 우리 푸딩님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도 응? 오늘도 푸딩님이 공포 게임 하는 거는 또 재밌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조만간 제가 좀 공포 게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랭고쿠, 랭고쿠가 저 파워리프트 형님. 그러니까 파워리프트 형님이 안 보인 지가 꽤 됐어. 졸업하셨나 보죠. 예, 바쁘실 수도 있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 형님은 내 방송 못 끊어. 그 형님은 내 방송 못 끊어요. 내가 블랙까지 하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이렇게 열혈 팬까지 들어가게 되고 후원도 이마이 해줬는데 이렇게 나에 대한 게 이거밖에 안 돼?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좀 팬들끼리 이제 존목질 사건이 있었어갖고 그때 저도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일에 그 파워리프트 형님도 가담하신 줄 알고 싹둑 그렇게 저 처단을 내렸었죠. 근데 오해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예 뭐 바쁘시지 않을까요? 닉네임을 바꾸신 거겠지. 속상하셨지. 근데 그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팬들끼리 존목질하는 게 왜 이렇게 싫었을까?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끼리 깔끔하게 방송을 보시고 뭐 그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는 시간을 제외하고 뭐 여러분들끼리 좀 마음에 맞는 방송을 찾아서 또 다른 인방을 또 보러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역캠도 아니고 제가 뭐 거기다 대놓고 뭐 바람 피러 갔어요? 오빠 저 빼고 바람 폈어요? 이렇게 얘기하자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까지는 내가 그렇게까지는 막 몰입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뭐 팬들끼리 이제 좀 약간 존목질이 희한하게 번지더라고. 그래서 참 뭐 얘기 뭐 입에 담고 싶지도 않고 아무튼 그래서 그 이제 다른 방송에서 이제 마주쳤는데 코트 방송에 있던 팬이네. 자주 채팅창에서 봤는데 아우 반갑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되고 뭐 단톡방도 만들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좀 그건 좀 굉장히 좀 쿨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거는 항상 막고 있는 문제였는데 이제 알면서도 그렇게 또 하더라고. 또 그렇게 방송하는 거는 할 수 있지. 방송하는 거 같다가 내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이제 그냥 난 그거야. 별로 좋지도 않게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방송에서 모여갖고 히덕거리면서 존목질하고 뭐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막 얼굴 보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막 듣다 보니까 막 듣기도 싫고 이제 그때부터 그냥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 너네끼리 그렇게 해라. 내 방송 겨드러운 짓은 하지 말아라. 그러고 이제 블랙을 했죠. 별 얘기도 안 해. 난 이제 내가 누구를 사귀더라도 절대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왜냐면은 이상한 습성을 가진 놈들이 있나 봐. 너무 내적 친밀감이 많아져가지고 높아져갖고 이제 뭔가 내가 사귀었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내가 헤어지면은 그 사람한테 내가 비벼보면은 내가 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 새끼들도 있나 봐. 그러니까 그게 좀 되게 좀 뭔가 이상한 그러니까 나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매번 공개할 때마다 있었어. 매번 공개할 때마다 내가 사귄 사람이 방송을 한다. 그럼 그 방송을 한 사람의 방송에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비비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헤어지고 나면 이제 자기한테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뭐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아무튼, 예, 아무튼 난 좀 내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 모르지. 그러니까 별일 다 있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누굴 만나더라도 일반인을 만나더라도 일반인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인스타그램 같은 것도 알려지면 안 되지. 가계정으로 들어갔고 또 DM으로 방송을 안 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나오거나 방송에서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또 여자친구 탓이 되는 거지. 이제 가계정으로 들어가면은 법적으로 책임질 그런 적이도 없다 보니까 거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이 씨발년아. 너랑 사귀고 나서 방송 족같이 하잖아. 응? 네가 여자친구면은 그 새끼가 제대로 된 길을 가게 하려면 방송을 원래 해야 될 시간에 니를 만나고 있는 게 맞냐? 응? 어제 쉴 때 뭐 했길래 오늘 저렇게 텐션이 저따위냐? 누가 봐도 방송하기 싫어 보인다. 저렇게 만들고 싶냐? 네가 망친 거야. 네가 노래하는 곳을 망친 거고 네가 윤태훈을 망친 거야. 그런 거지. 푸딩님도 푸딩님도 본의 아니게 상처 많이 받으셨지. 이봐요 푸딩씨, 당신이 노래하는 코트한테 자꾸 저렇게 별풍선 쏘고 하니까 기구만장해져서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저렇게 방송 대충 하는 거 아니오. 좀 풍선 좀 쏘지 맙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가 막힌 그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랄프 제외하고는 제 방송에 이렇게 이 앵글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다. 없어 없어. 항상 이 화면에서만 방송할 거야. 여기서. 그리고 여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도 없이.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상처도 다 받긴 받았는데 내가 상처 받은 걸 떠나서 이걸 처음 접하는 그런 이제 악질, 그런 악질한테 처음 당해본 사람은 당황스럽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지. 그게 내가 나를 좋아하는 팬이건 나랑 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건 그런 악질들에게 한번 당해보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서 좀 공감하기 힘든 그런 감정선들이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절대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지 그런 거는. 근데 뭐 어쩌겠어. 그래서 난 이제 일부러 라도 누가 나랑 뭐 BJ랑 연락했다, 또 BJ 누구 만나고 왔다, 뭐 이런 거에서 절대 얘기 안 해.
죽어도. 어, 그게 맞아. 랄프한테는 이제 랄프 이제 야방할 때, 예. 야방할 때 이제 산타페 차에 랄프 이제 핸드폰 번호가 있잖아. 이제 앞에 유리창 이제 여기 이제 세로로 이렇게 랄프 핸드폰 번호가 있는데 거기로 이제 랄프 번호 알아내가지고 랄프한테 야 이 씨발로마 블랙 풀라고 이 개새끼야 코트한테 똑바로 전해 하면서 랄프한테 욕하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들으시면 좀 충격적이겠지만 나는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일상이다 보니까 그냥 뭔가 나는 이제 노이로제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좀 그 수준의 뭐 그 해탈의 경지에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사생활 침해 어 뭐 그리고 스토커는 솔직히 나는 스토커라는 말을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스토커는 내가 뭔가 정신적으로 뭔가 좀 압박이 되고 부담이 되고 뭐 그래야 되는데 사실 나는 이제 그럴 게 없어. 워낙에나 그냥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거 없어. 나는 이제 그런 게 나한테는 크게 어떤 그 압박이 되거나 그런 게 없지. 그제 중요한 이제 뭐가 있냐. 나는 두렵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건드렸을 때 그 불쾌감은 있지. 근데 이거는 주위 사람들이 견뎌내야 되는 일이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맞잖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예전에 푸딩님이랑 싸웠던 거야. 푸딩님이 이제 나한테 이런 게 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이제 거기다 대놓고 어쩌라고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하도 많이 이제 나는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뭐 그냥 스트레스가 너무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그런 저 일이 있었지. 나는 이게 너무나도 좀 이 그냥 일상 같은 일이야. 장난 전화도 그렇고. 안녕하십니까. 스피드 노무현 노철구라고 합니다. 네? 노래하는 코트씨 번호 아닌가요? 노철구가 누구예요? 노무현 플러스 철구요. 그게 뭐예요? 그 네옥스 클랜의 노무현 플러스 철구 노철구씨 모르시나요? 아 그 뭐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일단 저 여보세요? 예예. 아 누군가 창녀. 아 자, 그래서 나도 이제는 그냥 그 리미트가 없어져 버리는 거지. 이럴 때는 나도 이제 평소에는 이제 좀 젠틀하게 이렇게 말도 조근조근히 하고 되도록 욕을 안 하려고 하지만 욕도 아까운 이런 사람들한테는 예. 빵키 뭐지? 아니야. 잘못 들으신 것 같은데. 예. 늑대 엄마. 예. 늑 엄마. 창녕 산다. 창녕. 천재 늑창. 예. 창녕에 산다. 예. 늑대 엄마는 창녕에 산다. 그래서 예. 빵키 뭐지? 이런 얘기를 해서 해봤어요. 시원한 상당이 아까 키키요. 예. 늑대 엄마는 창녕 출신이다. 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양비론자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피해나 내가 받은 정신적인 뭐 이런 거. 뭐 사생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존중 일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일도 생각 안 하고 양비론자는 또 그런다. 이야, 저 봐라 역시 천박하구만. 저 나이 먹고 내일 모레 마흔이라는 놈이 패드립이나 치고 앉아 있고 아휴 참. 그러니까 자기 일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이제 몰라 이거를. 자기 일이 돼보지 않으면은 절대 모르지. 아마 뭐 살면서 장난 전화 천통 넘게 이렇게 받아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뭐 그러라고 하지. 양비론자들은 언제나 그런 식으로 또 욕을 하니까. 한 번은 경찰서를 갔어요. 너무 괴롭게
처음에 이제 욕을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124통 정도 와 있어. 차단을 하고 그 차단된 번호에 부재중이.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3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뭔가 이 새끼는 조금 다르구나. 악질도 급이 있어. 악질도 중에서도 아주 심연에 있는 악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아 얘 좀 문제 있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저기 저 경찰서를 갔어요. 경찰서 이제 수사관 앞에서 얘기했죠. 장난 전화를 따로 처벌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 정도면 스토커 아닌가요? 수사관님 보세요, 어제 324통 왔습니다. 차단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차단했죠. 차단했는데 이게 심리적인 게 있잖아요, 형사님. 차단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못 걸고 나한테 도달하지 않지만 매일같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몇백 통의 전화를 계속 한다고 수사관님이 진짜로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기분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저한테 어떤 해를 가하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아,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지만 현재 법령으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딱 얘기하시더라고. 어떡할까요, 저는 이제? 번호를 바꿔주셔야 될 텐데. 번호를 바꿔도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든 인터넷 방송한다고. 아유, 그런 일로 한두 번 이제 몇 번 저 사이버 수사대에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다고, 민원인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하나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사람은 처벌을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뭐 욕설과 뭐 단순한 뭐 이런 장난 전화 이런 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 번호 한번 줘보실래요? 그래서 전화를 거기로 이제 경찰서 번호로 전화를 한 거야. 예, 여보세요? 전화를 또 받은 거야. 그래서 아, 예, 여기 저기 저 인천 서구 서부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예, 저 형사 누굽니다, 예, 누굽니다 얘기하니까는 아, 지금 저 민원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저 윤태훈 씨라고 아시죠? 왜 매일같이 그렇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네 하고 이제 끊었는데 대화 도중에 그러더라고. 그 윤태훈 씨도 자꾸 욕을 했다고 자기한테. 자기는 그걸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하시던데요. 너무 적반하장인 거지. 장난 전화 해놓고 나한테 뒤질나게 욕을 쳐 얻어 먹어놓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근데 알아먹기 쉽게 사과를 또 형사님 제가 그래서 알아먹기 쉽게 사과도 하고 앞으로 전화하지 말아라 번호 좀 지워달라 하는데 사과하는 태도가 형사님 거의 저를 가지고 놀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줬는데 이제 들으자 야, 이 사람 악질이네요 그러더라고. 뭐냐면은 야 내가 진짜 그 쌍욕하고 뭐 그렇게 한 거에 대해 사과할게. 근데 네 입장에서도 그냥 뭐 방송 안 하는 시간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언제 어느 순간이든 전화와가지고 막 목소리 듣고 끊고 뭐 문자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분 좋겠니? 당연히 욕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니? 아 장난 전화한 건 제가 뭐 잘못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싫으면 안 받으시면 되잖아요. 아니 안 해야 되잖아. 내가 받기 싫어하고 내가 싫어하면 네가 안 해야 하는 게 맞잖아. 네가 안 하면은 이럴 일이 애초에 없잖아. 시발점이 누구였어? 너잖아. 하지 말라고 했잖아. 아 예 그러면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얘기할 그게 없는 거지. 자기도 할 말이 없는 거지. 안 하겠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좀 번호 좀 지워줘. 그건 싫은데요 이러는 거야. 말투가 딱이래. 그건 싫은데요. 아니 전화도 앞으로 안 할 거고 그런데 번호를 왜 삭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냥요. 제가 싫으니까요. 제가 코트님 번호 안 지우고 제 핸드폰 번호에 놔두는 건 제 자유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래. 알아서 해라. 그냥 이제 끊고 났는데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오게 된 거였어. 이걸 이제 형사한테 말씀드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전화를 한 거야, 형사님. 그래서 윤태훈 씨한테 얘기하고 들어보니까 지금 저 선생님께서 계속 일부러 시비 거신 듯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욕하신 거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셨고 앞으로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번호 저장하고 안 하고, 아 그건 제 자유 아닌가요? 또 형사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건 물론 선생님 자유긴 하시지만 사람이 불쾌하고 싫어하면은 일단 법리적인 걸 떠나가지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괴롭히는 거잖아요 이거. 더 여기서 막 더 하시면은 나중에 진짜 처벌받으실 수도 있으세요. 얘기를 하니까는 무슨 법령으로요? 제가 어떻게 처벌받죠? 전화하는 것만으로 처벌되는 법이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형사님도 아 자꾸 그런 식으로 저 하지 말라고 이제 나중에 딱 화를 딱 내시더라고. 여기요 저 들으세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이제 그러고 이제 끊었지. 예. 지금 저 어떻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법적으로 뭐 이렇게 건들거나 진짜 뭐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해를 가했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갔지. 근데 뭐 이런 거 알겠냐고. 장난하는 새끼들이. 모르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 나이 처먹고도 패드립이 나가는 거야. 이 나이 처먹고도. 그냥 차단하고 그냥 계속 꾸준히 무시했더니 이제 뭐 매일같이 오는 문자. 오늘은 사과 안 하세요? 오늘은 사과 안 하세요? 오늘은 사과 안 하세요? 오늘은 사과 안 하세요? 이게 이제 막 수백 개가 오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지가 제풀에 지쳤는지 안 하더라고. 그 사실 내가 이 새끼한테 그 되게 세게 욕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좀 누구랑 엮여있는 사실이 그게 여자친구건 어떤 뭐 주변 사람이건 누군가와 엮여있는 그것을 발설해내면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전에도 푸딩님 한번 건드렸잖아. 그런 것처럼 내가 그때 사귀는 여자친구 있었고 공개연애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진짜 좋게 좋게 타일렀거든. 근데 그날 또 유난히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이제 그만하자. 아 나 진짜 웬만하면 안 봤는데 그만하자. 나 미안해 형이. 미안하고 진짜 뭐 번호 안 지워도 돼. 그냥 간직해도 좋으니까 이제 좀 그만하고 좀 안 좋은 감정 있으면 좀 풀어주라. 내가 지금 그때 화가 나서 그랬다고 얘기했던 거야. 미안해 했더니 이제 또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사과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뭐 안 할게요. 근데 코트님 여자친구 땡땡님 지금 방송하시나요? 지금 같이 있으세요? 이쁘시던데 몸매 되게 좋으시던데 어제 막 몇만 개 받으시던데 뭐 이러더라고. 미치겠더라. 그때 와 진짜 뭔지 알겠지? 얘가 하는 그 방식이 그러니까 악질 개악질. 그래서 이제는 느꼈지. 네, 진짜 내가 누구랑 엮여있는 모습이나 뭐 여자친구가 있어도 뭐 누가 주위 사람이 누가 있어도 그냥 절대 방송에서 공개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건들면 타격이 없으니까 주변 사람을 건들고 싶은 거지. 나를 건들면 타격이 없어. 괜히 욕이나 처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들 수 있는 멘탈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건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절대로 뭐 공개 안 한다고 하는 거야. 근데 난 데미지가 없지. 이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전자녀 몇 개부터인가요? 그건 네가 싸보고 얘기를 해라. 얼마나 아끼려고. 아니 뭐 내가 뭐 전자녀 100개부터 해놨겠니? 어? 뭐 전자녀 쓰는 거에 100원이면은 쓰고 뭐 1000원이면 안 쓰려고? 그냥 묻지 말고 해. 그냥 묻지도 마. 답답하네 정말. 아, 내가 불친절하다. 내가 불친절한 이유가 저런 애들이 전자녀 뭐 몇 개인지 물어보고 안 싸요. 에, 쓸데없는 저기를 하니까 그런 거지. 아, 아무튼 간에 뭐 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렸네요. 예. 다운펌 안 했습니다. 빵키 뭐지? 쿠톡 오늘도 회피하세요.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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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띵띵띵 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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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이 안 좋아. 가성이 안 나와. 가성이 안 나온다. 그치, 푸딩님 왔었으면 지금까지 300개였지. 이 방송을 진짜 지켜주는 소신이지, 소신. 피자 사이즈 몇인가요? 아, 우리 너튜브 100개. 너튜브 너무 고마워. 티셔츠 사이즈 이거? 왜? 노튜브 아저씨도 돼지예요? 이런 옷 스타일이지. 루즈핏이라고 하더만. 루즈핏. 저는 이제 티셔츠를 120을 입어요. 예. 이건 진짜 크죠. 이건 진짜 큰 옷이지. 4X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입는 옷이잖아, 이거는. 또 남의 입은 옷 스타일 가지고 차림새 가지고 비열하게 깎아내리면서 채팅창에서 공격하지 마세요. 응? 그러니까 욕을 저한테 처먹는 거예요. 자기 모습 생각 안 하고. 응?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랑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네. 오늘 먹방 하시나요? 오늘 먹방이요. 오늘 먹방은 빵키 뭐지? 욕해자 형. 아, 우리 개똥스가 100개를.
개동수 100개 너무 고마워. 오늘 먹방 안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요즘 자꾸 방송하기 전에 뭘 먹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본인이 뭘 처먹고 본인이 무슨 게임을 하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관심 없으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관심 간 얘기를 해주세요. 편안한 분위기야. 그에 맞지 않는 방송 그에 맞지 않는 태도. 코트를 웃겨라를 내일 하죠. 예, 내일 합시다. 내일 해서 내일 일요일이니까 내일자 방송에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또 무슨 축구 경기가 있을까요? 설마 또 EPL 또 토트넘인가요? 아. 내일 토트넘 몇 시 경기죠? 9시 반. 9시 반이면 상관없죠. 9시 반이는 건 상관없죠. 축구를 2시간 할 건 아니잖아. 르세라핌 신곡 나왔어요? 아니, 나는 걸그룹 아이돌 노래 뭐 이렇게 노래를 듣는 편이 아니라서 그나마 제 플리에 있는 게 뉴진스. 코첼라 이후로 좀 민심이 안 좋은가 보네. 보내도 됩니까? 보내도 돼요. 온 해드릴게요. 영도를 제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나 와 있는데 영도는 제가 좀 쌓이면 틀어드릴게요. 그 전까지 우리 좀 차분하고 편안하게 예, 그 오프닝 토크를 좀 합시다. 바이크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네. 낮 시간대 한 26도만 돼도 신나게 탈 텐데. 9월에 타야죠. 이제 9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9월 1일, 이제 벌써 8월이 가버렸네. 그래도 한 낮 시간대 그저 한 26도 정도 되려면은 9월 중순쯤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진 더워요. 낮에는. 아직까진 덥습니다. 오늘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목소리를 까는 게 아니라, 진짜 목이 개 안 좋아서, 톤을 낮춰서 얘기해야 성대에 무리가 안 갑니다. 예, 오랜 경험상, 말할 때에도 불편해질 정도가 되면은 그건 진짜 목이 많이 간 거고, 지금 그나마 이제 목에 크게 물이 안 가게 하는 그 발성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무게 잡네, 목소리 까네, 이런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목소리를 진짜 깔면은 전 진짜 좋은 목소리가 나죠. 목소리를 진짜 리얼로 깔면은, 예, 성우 목소리 나죠, 진짜로. 건강하십시오. 예예, 예. 건강 챙기시고요. 건강 챙기세요. 미오스테테모 미오리워스테즈. 이게 제목 소리. 아이키 뭐지? 토크홍게 일대장 코안. 내 딸 친구 코트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조커도 있었군. 내 이름은 맥퀴리. 빈둥거리는 건 영 적성이 안 맞는데,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진짜 맥퀴리 목소리 아니에요? 맞죠? 저임. 아니 뭐 단톡방에서 이제 이란이가 이걸 집에서 녹음하고 있어. 미오리와스테즈 켄치가 함께한다. 누가 맨 처음에 스타트를 끊으면은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남자들 단톡방은 항상 그래요. 누가 섹스라고 외치면 그 다음엔 누군가가 천박한 어휘를 써야만 합니다. 그게 남자들 단톡방의 그거예요. 겐지가 함께한다. 미오스테테모 미오리워스테즈. 카드는 한 장인 줄 알았는데 너라는 조커도 있었군. 네. 내 이름은 맥퀴리. 빈둥거리는 건 영 적성이 안 맞는데, 뭐 세계 어딘가에선 석양이 지고 있겠지. 네 엄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와이 so serious. 아직도 내가 보인다고? 그래, 그런다, 시발놈아. 네가 산 거라면 나도 끼지. 미국 바짓가랑이 매달려가지고 형님 형님. 오늘 밤 사냥을. 나? 비싼 사태 들어봤자 박사 500개면은 주나요? 족발 공주 이리 오시오. 이런 미친 새끼들. 그 뭐 남자들 노는 단톡방에 뭐 그런 거지. 뭐 일베 발언을 내가 한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저런 걸 하는데 거기다가 뭐 내가 맞장구 쳐주면서 뭐 내가 일베 드립을 친 것도 아니고. 저는 죄가 없습니다. 예.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슥 빠져요. 애들끼리 뭔가 위험한 얘기를 한다. 뭔가 이렇게 뭔가 위험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뭐 그런 얘기를 한다. 뭐 이상하게 흘러간다. 그러면 저는 이제 흐린 눈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빠져요. 500개 춤추냐고요?
안 춥니다. 제가 왜 춤을 춰야 하죠? 제가 왜 별풍선 단돈 500개에 제가 왜 춤을 춰야 합니까? 예. 저 그 정도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데요. 예. 되게 쉬운 건데요. 쉽건 안 쉽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별로 그 액수에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른 데 가서 하세요. 앉아서 가능한 거예요? 뭔데요? 앉아서 하는 거라면 해드리죠. 뭔데요? 앉아서 하는 거면 해드리죠. 레퍼런스를 줘보실래요? 503막은 제가 지금 못해요. 어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그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50은 저 날 잡아서 해드리기로. 그래서 3막 현황 하겠습니다. 공지를 딱 띄워드리면은 예, 개같이 달려오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생각해보니 503막 현황은 뭐 화요일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화요일 날 저녁 7시 오십시오. 그럼 딱 그때 개같이 달려오시면 돼요. 그날 재밌게 보시면 됩니다. 예. 500개짜리 리액션 비상사태 비상사태 불러박자 박사? 뭐예요? 비상사태 불러박자 박사? 안 할래. 아 이상해. 거지 같아. 오케이. 담배를 한 대 피겠습니다. 담배를 한 대 펴야지. 하라고? 싫어. 왜 시키는 거야? 할 거냐고?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간 보지 말라니까. 어? 간 보지 말라고. 그럼 더 하기 싫어져. 알겠어? 응. 어제 오공 후유증 너무 심해요. 목도 아프고 어제 뭔가 뇌혈관 세포가 몇 개 죽은 것 같이 신경따발이 뚝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진짜 복압으로 소리를 빡세게 질러본 게 처음이라 군대 있을 때도 전방에 심천 함성 5초간 발사 이거 할 때도 나는 그 정도로까지 소리 질러본 적이 없어. 내가 노래 부르던 놈이다 보니까 어제 소리를 너무 질러가지고 진짜 막 아프더라고. 저거 심지어 그래도 눈에 실핏줄도 터졌어요. 리얼로. 화병 나더라고 화병. 그 사실 그리고 또 소울류 게임이 여러분들 원래 보스 하나 막 진짜 몇 시간씩 트라이하고 그런다며
아, 나 게임에 재능 없단 말이 제일 듣기 싫은데. 게임을 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라고 하기에는 내가 방송 안 할 때 진짜 이거 방송에서 내가 했으면 진짜 칭찬받았을 텐데 했던 장면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항상 방송 켜놓고 하는 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지. 진짜 그냥 방송만 키면 난 바보가 될까? 혼자 진득하게 조용하게 누가 아무도 안 지켜보고 있을 때 게임하는 거 보면 졸라 잘하거든? 미친 듯이 잘하거든? 예. 진짜로 맞죠. 아이 폴가이즈 할 때는 솔직히 좀 액팅이 들어가죠. 근데 아 오공은 어제 진짜 찐으로 화내는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푸딩님이 무섭디야. 어 무섭대.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화내고 욕하고 하는 모습이 무섭대잖아. 어 방송에서 허용되는 수위의 욕이 안 나오더라고 어제는 진짜. 어. 아. 오늘 막바지 안 합니다. 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공은 제가 날 잡아서 꼭 해드릴게요. 공지를 써드릴 테니까. 그 방송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제가 공지를 써도 여러분들에게 알림이 가고 방송 켜도 알림이 가니까 알림을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날 잡아서 산막은 한번 밀어드릴게요. 예. 영도 3개 쌓였어요. 영도 좀 쌓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영도 한꺼번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따가 지금 3개인데 이거 틀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풀 영상 보시는 이제 풀 영상 구독자분들이 예 영도 이제 보는 거는 또 안 나가다 보니까 예 좀 쌓이기 전까지는 예 어 그 랄프가 써놔 거기다가 3/10 어 해가지고 딱 10개 딱 채우면은 영도 보는 걸로 하면 되지. 어 앞으로는 그거 그 시스템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딱 10개가 채워지면은 바로 영도 보여드리니까. 어 그래서 그 어쨌건 저는 이제 이런 오프닝 때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그냥 소통하는 게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한테는 진짜 그날 방송의 분위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이라서 이게 조금은 어떤 분들한테 좀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오프닝 때 이 시간이 제일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이때 풍선도 받고요. 이때 좀 방송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 잡아가는 시간이니까 어. 아, 그 오공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깔아서 들어왔다고. 다음에 보시면 되죠. 예. 다음에 보시면 되죠. 야, 또 그 수요가 있네요. 수요가 있네. 난 할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오공이 이게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풀 영상보다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서 예. 오늘도 먹방이 없습니다. 예, 제가 내일은 뭘 안 먹고 방송을 켜야겠어요. 어. 민심 파악하라 그러는데 제 입에서 욕이 또 나가기를 바랍니까? 오늘 좀 잔잔하게 좀 합시다. 제발 욕 좀 안 하게 좀 해주세요. 예, 욕을 하는 내 잘못인가? 욕을 하게끔 만드는 시청자들의 잘못인가? 근데 저는 욕을 하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다음에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욕해달라고 하는 거잖아 이거는. 예. 그거 좀 하지 마세요. 나 진짜 욕하기 싫은 사람이야. 예. 진짜 예전에는 일부러라도 욕을 했어요. 여러분들 재밌게 해드리려고. 방송에 뗄감으로 잔잔바리 웃음으로라도 쓰게 하려고 아무나 그냥 잡아다가 야 이 병신 새끼야 뒤질래 너? 오늘도 팬가에 반했네. 아이 개 버러지 같은 새끼 징그럽다 징그러워. 어? 야 알뜰한 거랑 어? 구질구질한 거랑 좀 구분해라 이 개새끼야. 매일같이 방송 그렇게 들어오는데 팬가입을 아직까지 안 했다고? 넌 사람 새끼가 아닌 것 같다. 넌 참 복조가리가 없는 새끼야. 너는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그렇게 너에게 좋은 행운의 순간이 별로 없을 것이다. 너가 그렇게 어? 구질구질한 놈이라서 에이 더러운 새끼 이러면서 막 이제 시청자도 막 갈구고 그랬는데 아 이제는 정말 제가 그 나이도 먹고 좀 평화 모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조곤조곤하게 욕을 잘하죠. 잘하는데 저는 이게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악마의 재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욕 잘하고 말 잘하는 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예. 진짜 방송하는 사람은 시청자들이 하는 말을 그냥 좀 어리숙하고 좀 멍청하고 좀 둔하고 좀 이렇게 어리버리 까고 그런 사람이 물렁물렁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약간 예를 들면 이제 예능인 김종민 같은 이제 그런 김종민 아저씨 같은 그런 스타일. 예. 불호가 없잖아. 어. 그런 게 진짜 재능이지. 예, 뭐 욕 잘하고 말 잘하고 이런 거는 재능이 하나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좀 방송하려면 좀 멍청해야 돼. 멍청한 게 내가 그래도 똑똑한 건 아니지만 예. 좀 그런 것 같아. 아, 팔, 여기, 이거, 뭐, 저, 아, 이것도 얘기하기 너무 귀찮다. 예. 화상 흉터입니다. 화상 흉터. 화상 흉터. 예. 다시 태어나도 방송하시나요? 아, 개소리 하지 마세요. 다음 생이 어딨어요, 여러분들. 전생 같은 거 없어요. 예. 그냥 운이 좋아서 착상이 된 거죠, 저희는. 예? 저희가 정자 시절에 저희 앞에, 예? 그 자궁 벽을 뚫어주는 그 친구들 덕에 저희가 들어가서 착상이 된 거잖아요. 저희는 운이 좋아서 태어난 거지. 다음 생, 전생 이런 거 전 믿지 않습니다. 예. 어제 치과에서 치과 의사가 암울결투 해보라니깐 아예가우 하신 거 해명해주세요. 재미없어요. 하기스 샹크스님 유치해요. 예. 저랑 코드가 잘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예. 귀여워서 그러지. 그러니까 저런 좀 잼미니 코드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 보면 귀엽죠. 저는 귀여워서 그러는 거지. 예. 아, 다시 서현민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이제 받을 돈이 한 이제 2억 정도가 되는데, 요걸 이제 단기간 내에 받기가 힘들 것 같아서, 원래 글마한테 2억 받으면 그 돈으로 제가 좀 차를 살려고 했습니다. 예, 외제차 또 저 기깔난 거 하나 딱 뽑아가지고, 첫 차로다가, 예, 포르쉐 아니면 BM 아니면은 저 벤츠 하나 살라 그랬는데, 그 돈 받으려면 좀 걸릴 것 같아요.
민사 판결문을 받았지만 당장은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제 사비로 차를 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중고차로 사려고요. 겸손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려면 어떤 차를 사야 되는지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조만간 차를 구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GV80이 괜찮을 것 같아요. GV80이. 제네시스가 그나마 제일 겸손하고 좀 그것도 중고차로 또 이제 뭐 키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한 뭐 2만 키로, 3만 키로 사이에 있는 뭐 그 중고차를 한 대 그냥 GV80으로 예, 좀 살려고 합니다. 근데 자꾸 이게 GV80 또 살라 그러니까 구제역이 최근에 GV80을 샀다 그래 가지고 아, 씨발놈이 차 브랜드까지도 이렇게 더럽히네. 거기다 또 공교롭게 제가 또 뚱뚱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자꾸 내가 GV80 하면 내가 자꾸 구제역이 된 것 같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난 그래도 내가 겸손하게 그래도 국산차로 첫차를 뽑으려면은 뭐가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GV80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장난으로 그 사람들 다 하는 얘기겠지만 내가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은 내가 방송에서 그 차를 안 탈 것 같고 그냥 저 산타페를 탈 것 같아. 국산 SUV 중에 제일 좋은 게 GV80이잖아요. 예. 왜 신경 쓰냐고? 그러니까 왜 신경 쓰냐? 그냥 사람들이 장난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는 거 너무 피곤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또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GV80을 샀어요. 샀는데 그 차를 타고 이렇게 뭐 야방을 하거나 뭐 이제 운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야 구제역이다 이렇게 너무 뻔히 보이니까 아주 스트레스 받습니다. 네.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뚱뚱하고 안경 쓴 거. 거기다가 이제 또 공통점이 하나 또 생기는 거잖아. 제네시스 GV80을 탄다는 거.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예. 또 하나의 공통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예. 참 그 엮이기 싫은데 예. 같은 차를 탄다는 것만으로 엮인다고 생각하는 내가 피해의식이 왜 이렇게 커졌을까. 예. 여러 명이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 재밌는 줄 알았대. 근데 내가 GV80 살라 그랬는데 GV80을 구제역이 타고 다니고 최근에 뭐 GV80에 대해서는 뭐 이슈거리가 구제역이 타는 차, 뭐 남 협박해가지고 받아낸 그 돈으로 받은 차, 뭐 이걸로 이렇게 사람들을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GV80을 타고 싶은데 GV80을 뭐 손절하고 다른 차로 갔다 라는 그 썰 자체도 되게 하남자 같고 좀 뭔가 소심해 보여.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네. 네, 여러분들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를? 그렇다면 뭐 GV80으로 가야겠구만. 네. 아니 뭐 1억 넘어가는 차는 첫차로 뽑기는 좀 그렇고요. 예. 제가 받을 돈 다 받은 상태에서는 뭐 2억 원대 차를 사려고 했죠. 지금 당장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그냥 뭐 겸손하게 예. 첫차로 GV80이 가장 괜찮지 않을까. 예.
아, 차가 필요하냐고요? 차를 이제 사야 되지 않을까요? 예. 차를 이제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형님 벌거벗은 세계사 보시다가 벌거벗은 장면 언제 나오냐고 방송국에서 난동 피우신 거 해명해 주세요. 부럽다. 부러워. 저런 귀여운 뽀짝한 드립을 칠 수 있는 당신의 뇌가 부럽네요. 예, 저는 온갖 도파민에 절여져서 예, 저런 드립 보고 그냥 이 꼴이 미동도 안 하는. 오케이, 그러면 전 GV80으로 갈게요. 여러분들 GV80으로 중고차 하나 쌈뽕한 걸로 하나 뽑겠습니다. GV80은 모름지기 흰색이 좋겠죠? 흰색 GV80을 조만간 뽑겠습니다. 예. 네, 영도 11개 채워졌는데 예, 이제 틀어드릴게요. 능력이 되는데 왜 중고를 사세요? 라고 하시는데, 첫 차는 중고를 뽑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 첫 차는 중고를 뽑아야죠.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신차를 뽑으려면 대기 기간이 있잖아요. 네. GV80 신차 하나 뽑으려면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예. 그쵸? 오래 걸릴 거예요. 그렇죠. 저 사고 위험 때 원래 사고 나는 거. 빵키 뭐지? 여기 애들 다차 없음. 100개 감사합니다. 내 딸 친구 코트. 감사합니다. 예. 그냥 여러분들 신차 같은 중고로 탈게요. 신차 같은 중고차를 일단 사서 잘 타다가 나중에 저도 또 중고로 넘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해서. 중고라는 말은 뭐 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부셔먹을까 봐지. 그래서 나중에 그냥 좀 저 타다가 또 GV80이 중고 가격대가 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인기 차종 같은 경우는 그 차를 이제 좀 타고 그래도 안심이 되죠. 예, 내가 사고 없이 그냥 잘 운행하고 키로수가 는 상태에서 내가 또 중고로 갖다 팔면은 또 팔리니까 그 가격대에. 그래서 감가상각이 그렇게 심하지 않잖아요.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GV80을 한 2만에서 3만 키로 왔다 갔다 하는 딱 그 정도 예, 신차 같은 중고차 느낌으로 사고 이력 없는 걸로 흰색 제네시스 GV80으로 구매를 하고 일단 그거를 좀 타다가 한 5만 키로쯤 되면 그때 이제 GV80을 정리를 하고 그때 이제 신차를 또 알아봐야겠죠. 예, 신차를 또 알아보고 그 신차가 나올 때쯤 되면 팔고 신차로 딱 갈아타는 예, 뭐 그러면 되지 않을까. 이 형 여자친구 생겼네. 뒤에 오토바이 태우기 빡세니까 차 살라고 하노. 이러는데 그 여자친구가 생길 걸 대비하는 거죠. 예, 여자친구가 생길 거를 대비해서 차를 산다. 괜찮은 플랜 아닐까요? 예, 여자친구가 생길 걸 대비해서 차를 산다. 아, 좋다. 예. 근데 이게 그 차도 어떻게 보면 남자의 스펙 같아요. 차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의 스펙이지 않을까.
거의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습. 그러니까요. 예.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지만 여자친구 없는 관계로 또 모르죠. 언제 또 저를 좋아해주는 분이 생길지. 그때가 되면은 예. 사귀어야죠. 사귀고 예. 예? 뭐가 있다고? 뭐지? 뭐가 있지? 나도 모르는 뭐가 있다니. 어. 예, GV80은 신생이 그냥 가장 무난할 것 같아서 예, 살라고요. 관상의 BMW라고? 그딴 관상이 어딨어. 아 근데 제가 서현민한테 받을 돈을 다 받았으면 무슨 차 살지 여러분들이랑 차 쇼핑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가오를 좀 이빨이 잡았을 텐데 그 2억이 안 들어와 있는 게 제가 진짜 뭔가 너무 거지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좀 뭔가 미완성된 듯한 느낌이 계속 들어. 그 2억이 예. 그 2억만 있으면 정말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 들 텐데 예. 아 이제 뭐 저 받으려면 오래 걸리겠죠. 예. 오래 걸릴 텐데 그 돈 받을 때까지 차를 안 살 수도 없고 예, 전 나중에 그냥 서현민 한번 엄마가 너무 불쌍해 하더라고. 나한테 사기친 놈인데 그놈 인생 어쩌니 하면서 참 우리 엄마도 그게 오지랖이 넓어. 자식 걱정을 안 하고 서현민 걱정을 하고 있어. 짜증나게. 나중에 면회나 한번 가야겠다. 야 우리 엄마가 네 걱정하더라. 아휴 비영신아 어린 나이에 왜 이렇게 사기를 치고 다녔니? 어? 너 어디 뭐 정신병원 가고 정신 저 신경전신과 가고 좀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사고를 쳐도 너무 크게 쳤잖아. 어, 이 전청조 같은 새끼야. 이렇게 죄수복 입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기분이 어떻니? 병신 같은 새끼. 나 포함해갖고 사기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며. 100억 원대 사기로는 15년 받은 건 네가 처음이야. 한심한 새끼.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랄프는 오늘 그리고 저 타임라인 좀 꼼꼼하게 좀 기록 좀 해라. 풀 영상에. 네, 소통 부분만. 방금 한 동안 저 수트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놔라. 아니 진짜로 저 면회 갈라고요.
영치금을 내가 왜 넣어줘? 거기 들어가 있는 영치금을 내가 민사 판결문 받은 거를 토대로 그 영치금마저 뺏어올 수 있는데, 서현민이라는 이름 앞으로 들어가는 100원 한 장까지 내가 싹 다 가져올 수 있는데 내가 민사를 괜히 넣었겠어요? 예? 내가 괜히 변호사 비용에 4천만 원 이상 태웠는 줄 아세요? 그 새끼 이제 좆됐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 정도 플랜도 안 세워놓고 바보같이 등신같이 그 교도소 찾아가가지고 면회할까봐? 나를 아주 쉽게 보셨네. 에. 지금쯤 묵었다 했으려나? 모르죠. 코테나 말랐을 때 강동원 느낌 나던데 다이어트 생각 없니? 감사합니다. 아 진짜 외모 티어가 제 생각에 제 외모 티어가 C예요 C. S까지 있다면은. 그러니까 내 외모 티어가 B 플러스급만 됐었어도 여자 졸라 후리고 다녔을 텐데. 아 외모가 아쉽다 진짜. 외모가 너무 아쉬워. 성격이 내 기준엔 내 외모 티어는 C. 자기 평가가 후하다고? F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예. F까지 있다고 가정하면 저 제 외모 티어는 한 C 정도 되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키는 S, 성격도 S, 재력 S, 외모 F. 성격에서 저 많이 죽여야 될 걸요? 저는 성격이 오히려 F까지 티어가 있으면 전 솔직히 성격이 D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 제가 둥글둥글한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이건 이쁜 여자를 만나건 좀 외모가 좀 아쉬운 여자를 만나건 내 태도는 똑같거든. 사귀고 나서부터는 좀 제 멋대로 하려는 성향이 좀 강하고 여자가 나를 100% 이해해줘야 되고 내가 펄펄 끓는 냄비라면은 나를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뚜껑 같은 여자가 나랑 제일 잘 맞아. 나의 어떤 불 같은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좀 까다롭죠. 외모도 못생겼는데 성격까지 좀 까다로우니까 어느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왜 이렇게 자존감이 바닥이냐. 아니 진짜 실제로 그래요. SNS가 창궐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외모는 요즘은 번호를 안 물어본대요. 요즘 번호를 안 물어봐요.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어요. 혹시 인스타 좀 알려주실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인스타를 들어가서 팔로우를 한 다음에 보고 DM을 남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화를 이제 인터넷 DM으로 좀 주고받고 하다가 좀 괜찮으면 아 우리 통화할까? 그때 번호 까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번호를 까갖고 서로 통화도 하다가 만나고 그 다음에 사귀고 그런 단계로 점차 간대요. 사귀는 단계까지. 근데 저는 일단 인스타도 안 하죠. 예, 인스타도 안 하고 또 모르는 사람한테 말도 못 걸겠어요. 마음에 든 사람 있어도. 왜냐? 상대방이 나를 알아야만 나는 성립이 돼. 이성관계로. 왜냐? 아니 내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 괜히 말 걸고 뭐 이렇게 해봐 껄떡거린다고 느끼겠지.
아니면 나한테 뭐 오는 그런 메일이나 뭐 카톡이나 어? 뭐 쪽지나 이런 거 보고 뭐 나한테 관심을 가져도 거기다 대놓고 그래 몇 살이니? 어디 사니? 내가 왜 좋은 건데? 왜날 좋아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답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것조차도 이제 또 껄떡거린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게 싫은 거죠. 예.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본 적도 없고. 뭐, 여자가 진짜, 진지하게 정말 현실성 있으려면, 저는 여자를 만나려면, 저를 잘 알고 있고, 그냥, 진짜 행복회로 진짜 좀만 돌리면, 내 방송 자주 보고, 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며, 이해심이 많으며, 진짜로 나를 좋아해야 돼. 그러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만나기가. 여자 입장에서 의심하지 않겠어요? 예. 괜히 막 내가 인스타그램 같은 거라도 만들어갖고, 그냥, 노래하는 코트라고 다 이렇게 돼 있고, 인증까지 해놨는데, 너무 이쁘셔서 DM 보내봐요. 예. 뭐, 저기, 너무 아름다우셔서, 예. DM 보냈어요. 야, 서로 이거 알아가는 게 진짜. 아니라 형이 상대방만 알아가고 싶은 거 아니야? 서로 알아가는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솔직히 지금 뭐천 따리도 안 되지만, 제가 방송한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요. 예, 자인,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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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말하는 거 지금 너무 자의식 과잉 아니야? 대한민국이 얼마나 넓은데, 네가 뭐 대단한 연예인이라도 돼? 그게 아니라, 그동안 해왔던, 활동했던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진짜 젊은 층? 20대, 30대들이 저를 거의 다 알아요. 많이 알아요, 저를.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예. 자, 앵간한 연예인분들 인지도만큼은 될것 같아, 진짜로. 밖에 돌아다니면 느껴, 그게. 밖에 돌아다니면 느껴져. 바이크 타고 라이드 카페라도 가면은 헬멧 벗는 순간부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있던 사람들끼리 쑥닥거려. 보고, 이러고. 그러면 이제 그냥 좀 넉살 좋은 분들은 거기서 이제, 안녕하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 많이 봤잖아. 야방할 때. 야방할 때 많이 봤잖아. 그러다 보니까 더 의기소침해지는 거지. 왜, 뭐, 나에 대한 껄떡거리지? 기준한 이야기? 연격기에. 그러니까, 왜저 사람은 자신의 외모 이상의 어떤 그, 저기를 가지고 있지? 넉살을 가지고 있지? 왜 나에게 말 걸지? 왜 껄떡거리지? 그러지 않겠어?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모르는 사람한테 절대 말을 걸수 없고. 그러니까 행복회로를 돌리면 저를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진지하게 대시를 하는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마치 결혼 정년기에 찬이 아니면 그걸 훨씬 웃도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가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무모함?
그게 남자 버전이 나 같아. 자기가 사람을 찾아서 헤매진 않을 망정, 열심히 노력하진 않을 망정, 여자친구가 생기긴 바라는데 여자친구를 구할 용기도 없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너무 뻔해. 다 닥터 스트레인지 마냥 엔딩이 알고 있는 것처럼 괜히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굉장히 소심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는 거지. 누군가가 다가오기까지. 그러면서 나이를 먹어가는 거지. 그러면 40대가 되는 거고 내 인생은 좆됐다고 보면 돼요. 괜히 애매하게 괜히 애매하게 얼굴도 알려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용기도 안 나고요. 좆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진짜로 거의 제 이성관념은 그렇게 됐습니다. 별 수 있어요. 예, 다 좋을 순 없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굴러가겠어. 예. 돈으로 해결하자고? 돈으로 해결하는 건 너무 짜치지 않나요? 아, 사랑 없는 결혼. 그러니까 사랑은 뭐 나중에 만들면 되는 거지. 전후 관계가 전혀 바뀌어 있는, 그냥 진짜 서순이 바뀐 그런 결혼은 저는 원치 않습니다. 예. 돈 주고 정보를 사서 이제 내 사정과 상대방의 사정에 맞춘 어떤 그런 이해관계 속에서 결혼을 전제로 누군가를 만난다? 인위적이죠. 일단 그거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그런 식의 결혼은 전후관계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기존 연애 방식이 품과 시그널이 잦다 보니 일반인은 낯설어서 두려운 마음은 없고. 저는 일반인 너무 좋죠. 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예, 저를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되면 너무 좋죠. 제가 방송한다는 것도 모르고 오히려 그러면 너무 좋지 않을까. 사실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게 뭐 브랜딩이 있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안 좋은 이미지나 있지 대외적으로는. 그래서 아예 그냥 모르는 정보 자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이롭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뭔가 노래하는 코트라는 그 브랜딩을 이용해서 여자를 만날 수가 없지. 그게 뭐가 있겠어? 어떤 이점이 있겠어? 이점이 없다고 난 생각해. 답은 국결이라기보다는 답은 그냥 그거예요. 예, 제가 알아서 하겠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결론은 그겁니다. 내가 알아서 하고 뭐 일단은 다급해하지 않고 그냥 차분하게 있으면 알아서 누군가는 다가오지 않을까. 예. 자,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영도나 좀 봅시다. 자, 풀 영상 이제 오프닝 토크는 여기서 끊도록 할게요. 이제 영도